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최근에 하락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제의 그 기업과 현재의 그 기업과 내일의 그 기업의 주가가 다를 텐데 과연 그 하루 이틀의 차이로 기업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일까? 물론 큰 틀에서는 기업적인 가치와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지만 그 안에 작은 흐름은 심리적인 부분이 주가를 결정을 할 텐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고 좀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똑같은 재료로 큰 시세를 두 번을 주진 않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쩡한 주식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싸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주가의 수익률은 주식의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들이 괜히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사실 지수 대비해서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을 왜 갖고 있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과는 굉장히 틀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큰 관심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짚어볼 차례입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100% 가운데 네, 90%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들 먼저 열어볼 텐데요. 반도체 대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주면서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 시총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와 관련해서 2위 차지한 종목 있었고요. 바이오시밀러 3위, 엔터주 상당히 핫했습니다.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좀 돋보였고요. 여행주 5위, 스마트폰이 6위에 차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반기 빅사이클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게임주 7위, 2차전지 8위, 원전 관련주가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섬유 의복이 10위에 차지하면서 오늘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또 올라줬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어제는 효성 중공업이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11% 넘게 급등 보여줬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올라주는 중이고요. HLB 또 K 우리 한국의 게임스톱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HLB 오늘 5.54%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상승했고요. YG 플러스는 오늘 무려 장중에는 21% 넘게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5%대에서 마무리했고요. 인터파크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급등 보여주다가 종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아이폰의 후속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7.61% 올라섰고요. NC소프트는 3%대, 에코프로비엠 10.2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신기계 정치 인물과 또 엮이면서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 안착 보여주었고요. 코엘 패션 23.94%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스마트폰 빅사이클에 따른 폴더블폰 판매량 급증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 보여줬고 또 공식 유튜브에 관련 신제품들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고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 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폴더블폰 나올 때마다 뭐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이죠. 뭐 힌지 관련돼서 뭐 바텍, KH 바텍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군
말이 좀 움직이는데 자, 과연 삼성전자의 큰 흐름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액티브적인 흐름과 패시브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 발표를 한 날도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역시 이 패시브적인 수급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원래 시장의 그 아웃퍼포먼스 흐름을 시장보다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원래는 지수 대비해서 그게 이제 원래는 정상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뭐 언더퍼포먼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잠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화면을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가장 타이트한 흐름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 삼성전자 사야 돼 얘기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실 작년 11월 초거든요. 작년 11월 초서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삼성전자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전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어떤 액티브적인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메리트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우리 매일경제 그래서 나온 기사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는 합니다만 중국 엔트그룹이 거의 뭐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으로 IPO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장이 무산이 됐죠. 지금 다시 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11월 초거든요. 자 그럼 11월 초에 이 홍콩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던 뭐 350억 달러, 400억 달러의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팅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자금이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쪽에 매기가 몰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올해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를 사서 뭐 이번 달을 사서 다음 달에 50%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배당과 관련돼서 난 투자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러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삼성전자 뭐 9층 물렸어요. 8층 물렸어요. 뭐 구조대 언제 오나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연 이게 그 코인에서나 쓰던 단어를 한 나라의 최고의 시가총액 1위 종목한테 갖다 붙이면서 어떤 뭐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식 투자 뭐 투자도 좋고 매매도 좋지만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어떤 매수의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견은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일단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오늘 상당히 핫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내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이 바로 HLB인데요. 이번에 또 반공매도 운동인 K-스탑 운동 소식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HLB 일단은 좀 스탑 의견을 드리고 네.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공매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은 종목인 건 HBR가 맞긴 한데 뭐 다 좋은데 왜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중에 정말 안 좋아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테슬라 마찬가지였었고 셀트리온 마찬가지였고 정말 한때는 공매도 때문에 엄청 많은 그 주주분들이 고생을 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셀트리온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될 텐데 그걸 이제 기업이 가치로 어떤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그 공매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건 두 종목 모두 맞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HLB의 그 테슬라와 셀트리온에 적용이 됐던 잣대를 HLB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자, 이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이 팬덤이 너무 두꺼운 기업이라 사실 뭐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HLB한테 주주분들한테 이게 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긍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였고 HLB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뭐 공매도에 대한 공격으로 게임스탑처럼 한번 뭐 끌어올려 보자. 사실 저는 거의 뭐 불가능이 예, 가까운 가능성 제로의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업적인 부분만 보면 지금 뭐 시가총액 4조 원에 가까운 부분도 바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 이건 사실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좀 너무 많고 저는 이게 내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자,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서 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인터파크입니다. 사실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25%대 급등했다가 종가는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매각설이 제기된 후에 사거래일째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일단 인터파크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고 제가 예전에 LG전자와 관련돼서 이제 분석 혹은 상담을 해드릴 때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매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서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연 누가 사겠느냐? LG전자가 만들었고 LG전자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그 사업을 매각을 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업을 과연 누가 사겠느냐라고 반문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인터파크 뭐 얼마에 나오느냐가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인터파크가 왜 이 매각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거의 3강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파크가 얼마에 팔리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매각 이슈는 뭐 주가 흐름을 가장 핫하게 띄울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더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그건 일단 시장과 종목의 기업에 맡겨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당장 내일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를 예측한다라는 점에서 내일은 일단은 한 번 정도 접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터파크 일단 단기적인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은 스탑이다라고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NC소프트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체 인공지능 번역 엔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제 해외 진입할 때 그 장벽을 좀 무너뜨리는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만큼 앞으로의 또 추세가 기대가 되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하고 봐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탑 의견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고의견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라는 건 아니죠.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NC소프트, 뭐 리니지라는 하나의 IP로 너무 많이 어떤 그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 분명히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리니지는 이게 팬덤이 너무 강한 어떤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사실 NC소프트는 존재 자체가 위협될 정도로 너무 리니지만 이 매출이 국한돼 있죠. 하반기에 나오는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인데 그럼 그 하반기가 언제냐? 뭐 지금도 사실 하반기긴 합니다만은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고 그게 시장에서 오딘보다 지금 이제 이 RPG 게임은요. MMORPG 게임은 리니지가 왜 시장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냐?
안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MMORPG는 처음 나왔을 때 누구나 관심을 받고 이제 유저들이 새로 들어가서 그 게임을 하게 되는데 다 없어지죠, 대부분.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현질이라고 표현하는 아이템을 사는 돈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리니지는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성 팬들의 조금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 일단 너무 국내에서 매출이 국한돼 있다는 것은 단점인데 오늘 나온 뉴스는 그걸 조금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면은 주가상에서 이번에 블레이든 소울 2 하반기 런칭 때 과연 오딘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NC 소프트는 카니발리제이션 뭐 나온 게임 그 유저들이 이거 하다 이거 하다 어차피 다 NC 소프트 유저들이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매출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일단 뭐 정리를 하면 하반기에 블레이든 소울 2의 어떤 그 파급력 그다음에 오딘이 언제까지 승승장구하느냐 요게 이제 NC 소프트의 주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지만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NC 소프트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한 박자 살짝 쉬고 간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괜찮지만 일단 당장 내일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코웰 패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택배 업계 시장 점유율 4위인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이커머스 영역까지 기대감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코웰 패션 일단 스탑 의견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탑 의견이 뭐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일단 로젠 택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로젠 택배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 홍콩의 이제 베어링 사모펀드 이쿼티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100%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코웰 패션이 사실 이 베어링 쪽에서 상장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상장이 계속 좀 무산이 됐죠. 그래서 매각도 하려고 했는데 매각도 무산이 됐고 이 M&A 시장에서 이 코웰 패션을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셋 라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물류 회사들 보면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공장도 거기다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지었기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에셋 라이트가 뭐 좋은 얘기로 좀 가볍다는 뜻이고 나쁜 얘기로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땅도 빌려서 쓰고 건물도 빌려서 쓰죠. 자 일단 이게 코웰 패션이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해서 상장을 시킨다 이런 거는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코웰 패션에 파는 뭐 제품을 보면 뭐 아디다스, 푸마, 그다음에 뭐 골프복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거의 속옷이 굉장히 좀 많고요.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뭐 향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뭐 코웰 패션이 로젠 택배 인수가 무산된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의 상한가 갔다 내려온 흐름은 기존의 코웰 패션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선물이지 이걸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은 뭐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 시초가 기준에서 조금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이슈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오늘 선물 같은 상승이 나온 것이지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스탑 의견 주셨고요. 흉성, 첨단 소재, LG이노텍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한신기계는 고라고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볼까요? 자, LG 이노텍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 사상 신고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LG 이노텍 월봉으로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그 증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아주 싼 가격이고 여기다 비중을 실어서 주력주로 갖고 가야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함께 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견조하게 움직일 종목이 LG 이노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2만 원 역시 깔끔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6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LG 이노텍의 베스트 종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앤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